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초보자를 위한 블렌더 쉐이더 노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좌는 블렌더에 있는 쉐이더 노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예시를 들면서 설명드릴 건데 각 노드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다루지 않을 예정이에요. 이것들은 추후에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따스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예시들도 함께 만들어 볼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블렌더에는 쉐이더 노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쉐이더 노드는 물체의 색이나 질감을 입히는 매테리얼을 만들거나 편집해주는 기능을 말해요. 가령 이런 물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나는 여기에 색이랑 질감을 입히고 싶은 거예요. 이때 여기에 입히는 색이나 질감을 블렌더에서는 매테리얼이라고 하는데 이 매테리얼을 만들고 편집하는 기능이 바로 쉐이더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 쉐이더 노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만든 결과물의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물체를 모델링하 하지 않았는데도 쉐이더 노드만으로 이렇게 물체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쉐이더 노드를 하나씩 알아볼게요. 그 전에 먼저 물체를 만들어주세요. Shift A키를 눌러서 메쉬에 UV 스피어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물체를 매끄럽게 해주는 기능인 Shade Smooth를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물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물체에 새롭게 매테리얼을 만들어서 쉐이더 노드를 사용해볼게요. 물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편을 보시면 매테리얼 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매테리얼 탭을 누르시면 뉴 버튼이 나오는데요. 이 뉴 버튼을 누르면 물체에 입힐 새로운 매테리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번 이 뉴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색이나 질감을 입힐 때 사용하는 매테리얼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매테리얼을 편집하는 창으로 가줘야 하는데요. 블렌더 창의 맨 끝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십자 모양이 나오죠. 이 십자 모양이 나오면 이 상태에서 화면을 드래그해서 창을 나눠주세요. 창을 다 나눠줬으면 이 부분을 클릭해서 쉐이더 에디터를 선택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물체의 색이나 질감을 입히는 매테리얼을 편집해주는 창인 쉐이더 노드 에디터 창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색상이나 질감을 바꿔주면 이렇게 우리가 바꿔준 대로 물체의 색상이나 질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쉐이더 노드 에디터 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 네모난 모양을 우리는 노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노드는 우리가 입력해줄 명령어 같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노드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principle BSDF고 또 하나는 Material Output이라는 노드입니다. 여기서 Principle BSDF는 기본적으로 매테리얼을 만들면 나오는 기본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Principle BSDF로는 색상도 바꿔줄 수 있고 금속, 유리 등의 재질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Material Output은 우리가 만든 매테리얼의 결과를 내보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럼 이번엔 이 Principle BSDF를 살펴볼게요. 이 Principle BSDF는 대부분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노드입니다. 여기 맨 위에 Base Color는 기본 색상, 즉 물체의 색을 정해주는 것이고요. 밑에 메탈릭은 금속 재질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메탈릭 값을 높이면 금속 재질의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 밑에 러프니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거칠기라는 뜻이에요. 이 러프니스 값을 높이면 물체에 거칠기가 생겨서 상대적으로 빛의 반사나 굴절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러프니스 값을 낮추면 물체의 거칠기가 줄어들게 되면서 물체가 약간 매끈매끈하면서도 빛의 반사율 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IOR은 빛의 굴절률을 말하는 건데요. 이 IOR은 물체마다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가령 물의 경우에는 굴절률, 즉 IOR이 1.33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금속의 경우에는 IOR이 1.5에서 2.0 정도로 알려져 있죠. 이 IOR 값은 구글에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실제적인 물체를 만들고 싶으실 때 이 IOR 값을 검색하셔서 입력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알파라는 게 있는데 이건 투명을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알파 값을 0으로 낮추면 이렇게 물체가 투명해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디퓨즈가 있는데 이건 난반사라고 해서 빛의 확산을 조절해주는 기능이에요. 얘는 흡수한 빛을 어떻게 물체에 퍼지게끔 할 건지를 조절해줍니다. 이 디퓨즈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러프니스가 나오는데요. 이 러프니스 값을 조절하면 이런 식으로 물체를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건 여기 디퓨즈에 있는 러프니스 값은 사이클 렌더에서밖에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EB 엔진에서 디퓨즈의 러프니스 값을 조절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 Subsurface는 빛의 산란 정도를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얘는 물체에 쏘여지는 빛의 투과 정도에 따라 빛의 산란을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Specular는 빛이 물체에 반사되어서 나타나는 빛매침 현상을 조절해주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 Transmission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투명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위에 봤던 알파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데요. 알파는 아예 투명해서 그냥 물체 자체가 안 보이게 해주는
보여주는 반면에 이 트랜스미션은 물체의 형태가 보이는 동시에 물체를 투명하게 만들어줘서 유리 등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이 트랜스미션 값을 높이면 이렇게 투명하게 유리 느낌이 나게 돼요. 그 다음 밑에 코트는 클리어 코트라고 해서 물체에 약간 반질반질한 코팅 효과를 주는 기능이에요. 이 코트로 매끈한 접시 느낌 등을 만드는 데 자주 쓰이고요. 그리고 여기 C는 물체의 첫 느낌이 나게끔 만드는 기능이에요. 다음으로 에미션은 빛을 발광하는 발광체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에미션 값을 높이면 이렇게 물체가 스스로 빛나게 됩니다. 이때 빛나는 색도 정해줄 수 있어요. 밑에 씬 필름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물체의 표면에 얇은 막이 있을 때 여기에 반사광이 살짝 비치게끔 해주는 기능이에요. 얘도 사이클 렌더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프린서플 BSDF인데요. 근데 쉐이더 노드에는 이 프린서플 BSDF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쉐이더 노드에는 여러 개의 노드가 있고 우리는 그때그때 필요한 노드를 찾아서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아무렇게나 연결하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노드를 잘 보시면 여기 작은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소켓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켓은 연결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소켓은 자신이랑 같은 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신이랑 다른 색을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해주기 싫다며 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이 소켓의 색상에 맞춰 연결을 해줘야 해요. 하지만 늘 이 소켓의 색상에 맞게 연결을 해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예외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아 소켓은 자신이랑 같은 색을 좋아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잘 보시면 노드의 이 윗부분 색이 저마다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쉐이더 노드에서는 노드의 윗부분 색에 따라 다루고 있는 데이터 유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먼저 초록색은 쉐이더를, 주황색은 텍스처를 나타냅니다. 대개 쉐이더 노드를 연결하실 때는 텍스처에서 쉐이더, 그 다음으로 매테리얼 아웃풋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고 때때로 다르게 연결해 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냥 텍스처, 쉐이더, 매테리얼 아웃풋으로 대개 연결하곤 한다 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자, 이번엔 쉐이더 노드에 어떤 노드들이 있는지 살펴볼 건데 먼저 쉐이더라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윗부분이 초록색인 노드들을 우리는 쉐이더라고 부르는데요. 이 쉐이더는 물체가 어떻게 보이게끔 만들어줄지를 결정하는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쉐이더를 활용하면 물체의 색상이나 질감, 빛의 굴절이나 반사, 투명 등을 표현해낼 수 있죠. 이 쉐이더에는 다양한 아이들이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관계상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메탈릭 BSDF입니다. 이건 최근에 새롭게 생긴 쉐이더인데요. 이건 금속 재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 베이스 컬러로 기본 색상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 또 여기 러프니스로 금속의 거치기를 조절해 줄 수도 있어요. 이 러프니스 값을 줄일수록 반질반질한 금속 재질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한번 이 러프니스를 0으로 설정해 볼게요. 근데 금속이 된 건지 지금은 티가 안 나는데 여기에 물체를 추가해서 근처에 갖다 대면 우리가 지정한 물체가 금속 재질이 잘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퓨즈 BSDF입니다. 이건 물체의 거치기에 따른 빛의 확산 정도를 조절해 주는 쉐이더입니다. 여기 러프니스에 따라 빛의 산란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때 러프니스 값은 사이클 렌더에서만 작동이 되게 됩니다. 이 러프니스 값을 높이면 물체의 표면이 살짝 거칠게 표현되면서 이런 식으로 물체가 바뀌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에미션입니다. 이건 빛을 발산하는 발광체를 만드는 쉐이더인데요. 여기 빛이 빛나는 정도를 조절하는 값인 스트렝스 값을 높이면 이렇게 물체가 밝게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글래스 BSDF인데요. 이건 유리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쉐이더예요. 여기 러프니스 값은 유리 표면의 거친 정도를 조절해주고 IOR은 굴절률을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절해보면 이런 식으로 물체를 유리 느낌이 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글로시 BSDF입니다. 이건 매끄러운 금속 재질이나 광택이 있는 물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쉐이더입니다. 여기 거치기를 조절하는 값인 러프니스 값을 낮추면 이런 식으로 매끈하고 윤기 나는 물체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걸로 플라스틱 재질 같은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는 믹스 쉐이더인데요. 이건 두 개의 쉐이더를 함께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쉐이더입니다. 예를 들면 빛이 발광하는 발광체를 만들어주는 쉐이더인 에미션 쉐이더와 광택이 있는 물체를 만드는 글로시 쉐이더가 있다고 할 때 얘네 둘을 함께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둘을 섞어주는 기능이 바로 믹스 쉐이더입니다. 이때 믹스 쉐이더의 팩터 값은 연결한 쉐이더 중에서 어떤 쉐이더의 값을 더 많이 섞어줄지에 대해서 결정해주는 건데요. 여기 팩터 값이 작을수록 믹스 쉐이더의 맨 위와 연결된 쉐이더를 더 많이 섞게 되고 반대로 팩터 값이 높을수록 믹스 쉐이더의 맨 아래에 연결된 쉐이더를 더 많이 섞게 됩니다. 이 예시의 경우에는 믹스 쉐이더의 맨 위가 에미션 쉐이더, 맨 밑이 글로시 쉐이더이니까 이 팩터 값을 0으로 만들면 에미션 쉐이더가 팩터 값
SL1 로 만들면 글로시 쉐이더가 더 많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트랜스페런트 BSD FB 입니다. 얘는 투명한 물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쉐이더인데요, 얘는 투명한 유리 등을 표현하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이 외에도 툰 쉐이더, 리프렉션, 홀드아웃 등의 쉐이더들도 있는데요, 이것들은 후에 예시를 만들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텍스처라는 것을 알아볼게요. 텍스처는 질감이라는 뜻인데요, 얘는 말 그대로 물체에 있는 질감을 표현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블렌더 내에는 이런 텍스처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는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브릭 텍스처입니다. 이건 벽돌 모양의 질감을 표현해낼 수 있는 텍스처예요. 그래서 연결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벽돌 모양을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컬러가 있는데 이것들로 벽돌의 색상도 정해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체커 텍스처입니다. 이건 체스판 같은 모양을 내는 텍스처입니다. 그래서 체스판 같은 모양을 만들 때 사용하고요. 여기 컬러 값으로 색상도 조절해줄 수 있고 스케일로 크기도 조절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버 텍스처인데요. 이건 최근에 새롭게 생긴 텍스처예요. 얘는 이런 식의 모양을 띠는 텍스처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막의 모래 등을 표현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그라디언트 텍스처입니다. 그라디언트는 이런 식의 모양을 띠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그라디언트 텍스처로는 이런 식의 모양을 표현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매직 텍스처인데요. 얘는 이런 식으로 사이키델릭한 색감을 내는데 사용하는 텍스처예요. 그래서 약간 특이한 모양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여섯 번째는 노이즈 텍스처인데요. 이건 블렌더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텍스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이즈 텍스처는 이런 식으로 약간 노이즈가 낀 것 같은 모양을 내는 텍스처예요. 그래서 이 노이즈 텍스처로는 이런 식으로 물체의 표면을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보로노이 텍스처입니다. 이건 점과 점을 연결해서 만든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모양을 말해요. 이 보로노이 텍스처는 이런 모양을 띠는데 얘는 물체의 표면의 갈라짐 등을 표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웨이브 텍스처입니다. 이 웨이브 텍스처는 이렇게 줄무늬 같은 모양을 띠는 텍스처인데요, 얘는 물결이나 나무 등의 재질을 표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화이트 노이즈 텍스처입니다. 이건 노이즈랑 비슷하긴 한데 얘는 좀 더 랜덤한 값을 내보내는 텍스처예요. 얘는 이런 모양을 띠는 텍스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로는 빵의 겉껍질 같은 걸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이미지 텍스처입니다. 이건 우리가 연결한 이미지에 따른 질감을 표현해낼 수 있는 텍스처입니다. 이 이미지 텍스처는 후에 예시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미지 텍스처가 우리가 선택한 외부 이미지에 따라 질감을 표현해내준다 라고만 기억해주세요. 자, 이렇게 많은 텍스처가 블렌더 안에 있는데 이 텍스처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채와 질감을 표현해낼 수 있어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드릴 건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쉐이더 노드 실습을 진행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